여러분 구독 박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 산부인과 전문의 30년째 박혜성입니다. 질성형수술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저에게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이 수술은 누구를 위해서 해요?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자를 위한 수술, 남자를 위한 시술, 뭐 남녀를 위한 수술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여자를 위한 것은 요식음 있을 때 본인의 성적 자존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불편하기도 하고. 이거는 뭐 여자를 위한 거고. 자궁이 탈출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나이가 들어서 얼굴이 이렇게 처지는 것처럼 밑이 빠지고 자궁, 방광, 그다음 직장 이렇게 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교정하는 것은 아무도 본인의 삶의 질을 위해서 여자를 위한 거고. 근종 있으면 생리통이 심하잖아요. 근종술. 지방이 많으면 어쨌든 혈압당뇨 고지혈증 이렇게 라인이 안 살기 때문에 지방흡입술. 그 다음에 외음부 화이트닝. 외음부가 까마할 경우는 거기에 컴플렉스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갱년기호르몬 문제. 이것도 여성이 자기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질염치료나 질관리도 여성을 위한 겁니다. 남성 성기확대술 여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자들이 자기 성적 자존감을 사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성이 유방 확대라는 것은 보통은 여성은 유방 확대한다고 본인이 뭐 썩 더 좋아지진 않지만 남성이 봤을 때 뭐 남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 이렇게 눈에 보기에 섹시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실은 상대를 위한 수술일 가능성이 큽니다. 브라질라는 왁싱 구강 성교할 때 남자를 더 배려하는 부분이 더 크죠. 비아그라를 남성이나 여성이 같이 먹을 경우 오르가슴을 느끼기가 더 쉽고 남자 비아그라 복용도 실은 본인을 위해서 실은 여성보다는 본인이 발기가 잘 되고 단단해지니까 남성을 위한 거죠. 남성 호르몬 주사. 갱년기가 왔을 때 잠도 잘 못 자고 얼굴도 화끈거리고 우울하고 그다음 발기력도 단단치 않고 남성 호르몬 주사도 남자를 위한 거라고 생각되고 이제 요도염이나 방광염 같은 염증 치료도 본인을 위한 거죠. 남자고 여자가 다 좋은 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쁜 입술, 질을 축소하는 거잖아요. 남자, 여자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음액 포경술. 음액이 덮여 있으면 오르가슴 느끼기도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음액 사이에 이렇게 때 같은 스매그마가 끼잖아요. 남녀에게 다 좋습니다. 구강 성교할 때도 좋고. 양귀비 수술. G스팟 오그멘테이션인데, 여성이 오르가슴 느끼기도 좋고, 남자가 피스톤 운동할 때, 아무래도 음경이 더 닿기 때문에 남녀가 다 좋습니다. 질 필러. 질에 얼굴에 필러 넣듯이 필러를 넣잖아요. 이것도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만족도가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질 레이저. 질이 촉촉해지고 쫀쫀해지고 그다음에 콜라겐 차오르기 때문에 이것도 남녀가 모두 좋습니다. PRP라고 오샷 뭐 그다음에 요도에 있는 요식음에도 넣을 수 있는데 이것도 성감이 좋아지기 때문에 남녀 모두에게 좋습니다. 소음순. 늘어져 있는 소음순을 예쁘게 단정하게 할 경우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보기에도 좋고 구강 성교할 때도 훨씬 좋습니다. 대음순 커상술. 대음순이 축 처진 사람이 있거든요. 불독처럼 나이가 들면서 얼굴 처지듯이 처진데 대음순을 줄이거나 커상하는 것도 남녀 모두에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줄기세포는 뭐 남녀 모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본인 몸의 활력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질 건강 관리를 하는 것도 남녀에게 모두 다 깔끔하고 뭐 건강하고 그런 질을 관리를 하면 남녀 모두 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술을 여자에게 좋은 것, 남자에게 좋은 것, 남녀에게 모두 다 좋은 것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질 성형수술을 누구를 위해서 하냐? 남녀를 위해서 하는 거죠. 30년간 전문의 생활을 한 저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좀 다르실 수 있겠죠? 여러분 구독 박아주세요.